이른 아침 인천공항 가자 가자. 야, 공항에 나타난 가족은 찐건 날리 가족이네요. 와, 그러네요. 진우도 가고 번호 저거 핫한 건데 이쪽 이쪽. 야, 나은이는 브이로그 찍구나. 와. 아이, 선글라스 멋있네. 진우, 여기 어디야? 비행기님. 비행기 타러 왔지? 비행기 타요. 여기 공항이야, 공항. 오늘은 제주 가. 오늘 우리 제주 가기로 했지? 아, 제주. 얘들아, 너네 엄마가 너네 잘 때 여기에 선물도 싸줬어, 또. 아, 진짜요? 아니, 어떤 선물 싸줬을까? 또 누나. 마마가 싸준 선물. 아, 그 궁금하죠, 또 선물 있다 그러면. 우와. 그렇죠, 열어봐야죠. 아, 뭐 있어? 간식이랑 메시지도 있네. 어머, 아니 그림도 잘 그리신다. 이거는 마마가 준 선물. 어, 일일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 감동이에요. 섬세하시다. 스파이는 저. 어, 라이트. 과자 소중해. 소중해, 소중해. 아, 귀여워. 얘들아, 우리가 오늘 아빠가 어디 간다 그랬지? 제주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예요? 와, 홍콩에 핫랜드 갈 거야, 우리. 빠! 우와! 홍콩! 야, 친구나블리가 떠나는 이번 여행지는요, 맛과 멋이 가득한 도시 홍콩입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홍콩을 오게 됐는데 아이들은 홍콩이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핫랜드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서프라이즈를 나름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놀이동산 러브 아이들을 위한 아빠의 서프라이즈 여행입니다. 아이와 어른이 모두 하나가 되는 곳,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동화 속 세상이죠. It reaches the sky. Yeah. 찐 건나블리와 파추 아빠의 홍콩 놀이동산 여행에서 과연 어떤 추억을 만들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거기 가면 뭐 있을까? 캐릭터! 캐릭터 다 있어. 스파이더맨! 맞아, 거미맨도 있어. 맞아. 와, 진짜 거느 좋겠다. 좋겠다. 소방차는 없어. 너무 웃다 나오는. 선물 하나 더 있어. 아빠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거는 건우 거. 아, 뭘 또 준비했어요, 아빠도. 진우 거. 오늘 아빠도 준비 많이 했네요. 열어보세요, 박스 열어보세요. 두근두근. 짜잔. 따끈따끈한 선물. 아, 어머. 오, 커플 모자구나. 진짜 귀엽다. 우리가 더운 데로 가니까 모자가 있어야 돼. 아, 귀여워. 와, 진우 너무 귀엽다. 근데 그렇게 어울리지. 아, 다 잘 어울린다, 진짜. 거는 멋진데? 그렇게 시작된 홍콩행 공항 패션쇼. 먼저 건우의 시크하면서 귀여운 워킹부터 나은이의 발랄한 포즈까지. 진우의 장난꾸러기 미도 빠질 수 없죠. 야, 어쩜 셋이 다 이쁘죠.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와, 얼마나 신날까. 진우야. 야, 기록해놔야죠, 저렇게 인터뷰에서. 뭐 만나고 싶어? 에이, 건우, 예쁜 표정. 갑니다. 들어가서 재밌게 놀자. 자, 드디어 찐 건나블리 가족 홍콩으로 출발합니다. 약 3시간이면 홍콩에 도착한다고 해요. 이거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엄청 많아. 뭐 볼 거야? 야, 이거 한편 보면 도착하겠는데? 와. 야, 진짜 신나겠다.
야야야 너 발 이거 하는 거 음료수 먹는 거야. 만지면 안 돼. 카타르 갔다 와봤잖아. 너 비행기 처음 타봐. 왜 이래. 안 갔었어. 기억 안 나요. 안 갔었어. 카타르 안 갔었어? 어. 너 갔잖아. 안 갔었어. 근데 지민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카타르 간 거 아는데. 그러게 우리 다 아는데. 베이비 아니야. 해 부셔? 부셔? 경찰 아저씨 부르게. 어? 최고의 무기 나왔다. 아 이렇게 살살 한 거야? 아 이거 괜찮아. 야 경찰 아저씨가 무섭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직 뜨겁죠? 네. 와 찐건나블리 기내식 음식은 아 유아용 기내식 키즈밀이네요. 야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야 취향적인 메뉴입니다. 파스타요. 오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른들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유 잘 먹네. 키즈밀 기내식 입맛에 맞나 보다. 맛있어?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고 꿀 같은 시간을 보낸 찐건나블리. 우리 홍콩에 도착했다. 야 드디어 3시간 하늘을 날아서 홍콩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 야 홍콩 오니까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다.